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네, 오늘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페이퍼보이라는 작품입니다. 제 작품이고요.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이에요. 제일 처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을 때 이 작품 하나 만들어보고 애니메이션으로 입문하게 된 그 시작이 됐던 작품인데요. 물론 이제 팀 작업으로 했던 작업이에요. 제가 감독, 각본 뭐 이런 주도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 학우들하고 같이 학생 때 만들었던 작품인데요. 이 작품을 한번 보시고요. 물론 이제 하도 예전에 만들어서 이게 480p로 당시에는 그 베타로 출력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있는 파일이 이제 조금 화질이 안 좋아요. 그럼 좀 양해해 주시고 어설프지만 한번 봐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 갖고 이 작품을 만들었었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보시죠.
어떠셨나요? 좀 많이 어설프죠? 보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은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이게 전달이 될지 전혀 몰랐었죠. 당시에는 막연하게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식으로 되게 순진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 작품은 당시 이제 완성했을 때 2002년도인가? 앙시 페스티벌이라는 그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이제 초청이 됐었어요. 상영을 하는 거죠. 저는 이제 첫 이제 그런 문화를 접해보진 못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. 가서 이 작품이 별로 재미없다라고 하니까 관객들이 싹 나가버리시더라고.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약간 끝나면은 작품이 재미없어도 이렇게 좀 박수 쳐주고 이런 영화제 그런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갔던 스태프하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영관에 이렇게 딱 보는데 저도 괴롭더라고요. 큰 화면에서 트니까 또 당시 이게 24프레임으로 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죠. 화면도 부슬부슬 떨리고 뭐 내용도 전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막 전달이 전혀 내가 봐도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때 많이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거죠. 그때 인정받았던 거 하나는 이제 학생 작품이었는데 어떤 열정, 노가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했네 이런 부분들. 숙소에 있을 때 어떤 덴마크 친구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. 이 작품 잘 봤다고.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. 그래서 나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널스 코리아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더라고 이 친구는. 작품이 풍기는 게 뭔가 노동 집약적인 그런 느낌이 그렇게 갖게 했는지. 근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래는 좀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여담이고요. 한번 작품 보면서 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
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만들어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는 나의 그 생각을 한번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작품 만들죠. 뭐 이건 이제 플래시백으로 집어넣는데 뭔가 이런 환영받는 것을 인정받는 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얘가 다시 어떤 노력을 하죠. 뭔가 신문을 만든다라는 행위 뭐 이렇게 계속 열심히 만든다 이렇게 막 밤이 새도록 만든다 뭐 이런 뭐 열심히 만들었다 뭐 이런 얘가 이렇게 뭔가 그걸 전달을 하려고 하죠. 자기가 만든 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거 만든 거 어때? 라고 하니까 거절당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인물이 노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권위적인 것 제가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주니까 이 권위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식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. 그래서 막 이렇게 근데 그 권위에서 얘는 벗어나서 비틀거리면서 하는데 갑작스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건 이제 그냥 움직이고 싶어서 넣은 거죠. 이게 진짜 에러인 거죠. 이런 그 나 이런 거 움직이고 싶은데 전혀 씬하고 상관없는 돼지 같은 또 빨간 거 이런 거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게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는 거죠. 정신을 못 차리는 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제 유혹 이제 그런데 홀렸다 뭐 이런 홀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서 어떤 또 이런 성욕 때문에도 유혹을 받을 것이고 거절당하고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이런 것도 움직여보고 싶어서 넣은 거죠. 이런 카메라 움직임 같은 거 시원하게 넣어보고 싶다고 이런 그런 욕심에서 넣었던 거고 여기 이제 어린 사람들한테도 어린이들이거든요. 어린 사람들한테도 어떤 잔인하게 공격을 당할 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리면서도 달려가죠. 잔 뭔가 끝까지 그래도 뭐 일 악물고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애가 자기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.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변신을 하는 거죠. 이 머리 생각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를 다 바꿔야지 인정을 해주지 않을 육체를 다 바꾸니까 그게 이렇게 뭔가 다 몸을 부대기로 바꿀 정도로 힘든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게 결국 되니까 이게 지금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다 깨졌는데 이거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그렸었어요. 꽤 오래 그렸었고 근데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바꿨어도 그 안에 내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 완전 자기만의 생각이 빠졌던 거죠.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인정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나왔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이게 지금 화질이 다 깨져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작화를 하기에는 그 레이어가 한 수백 개 됐었어요. 이게 그거를 막 저런 뒤에 새들 하면서 여기에 나중에 그럼 몰랐었던 거죠.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.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상을 뭐냐 480p로 다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오방셀이라고 하는데 그 작화지로 이걸 작화를 한 거죠. 스캔을 4개로 잘라가지고 스캔을 받고 이 12필드짜리 4개 정도의 사이즈로 이 장면 보면 뭔가 그 파닥파닥 보시면은 사실 파닥파닥 이 장면하고 왠지 그 엔딩 장면이 비슷하지 않나요? 이거 보면서 그때 했던 그 작가분이 이 장면 꼭 이렇게 넣고 싶다라고 지금은 이제 파닥파닥 엔딩 씬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크레딧에 나온 이 엔딩 씬 갖고 작품에서 결국엔 그 어떻게 이렇게 장면을 똑같이 구상하냐라고 했는데 이 파닥파닥이 마지막 장면이 이런 퍼스펙티브나 구도가 비슷하죠.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뭐
지난 일인데 저한테는 사실은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물론 이렇게 어설프거나 지금 보면은 그런 뭐 생각만 있었고 표현이 안 된 어설픈 작품이기는 하지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던져줬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오게 된 그 계기가 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할 때 뭐 이렇게 뭐 디자인이다, 뭐 연출이다, 스토리텔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후로 학습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스킬이긴 하지만 그 원천적인 애니메이션을 왜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한테 답을 주는 어떤 그런 작품이에요.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생명을 불어넣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초심을 계속 이렇게 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랑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어떤 또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됐지만 그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열망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동일한 것 같아요.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움직이고 싶어 하는 캐릭터를 살려내고 싶어 하는 어떤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감동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가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제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옛날 얘기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인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애니메이션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